이런 거죠. 뭐냐면 네. 종합적으로 세 가지 정도 큰 틀에서 보면 기술에 대한 공사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네. 첫 번째, 두 번째 그거를 갖다가 사업화할 수 있는 마케팅 기술 스킬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능력. 그 세 가지를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업무 하시는데 이렇게 패션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? 그렇죠. 저는 옷뿐만 아니라 네. 어떤 기본 어떤 향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 네,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게 기본 A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밖에 나가서 외부 사람 만날 때 느낌 자체가 틀리고 근데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그건 어떤 만드는 거는 그냥 그걸 본인들이 그걸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. 그냥 가는 거거든. 근데 그거를 점점 좀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도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거지. 외부에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만나기 위해서 전화번호 따는 게 사실 뭐보다 어렵냐면 연애할 때 이성이 전화번호 따는 것보다 지금 고객이 전화번호 따는 게 더 어렵더라고 사실. 전화번호를 따고 한번 만나야만이 그 다음부터 우리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어려우니까 외부에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만나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가서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편하게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외부에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. 할지라도 저 이름이 되게 생소해요. 저도 생소한 것 같아요. 수표, 우표, 등채권 그리고 상품권 그런 걸 그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수표, 우표, 등채권 하면 바로 알죠. 약은 많이 안 하셨나요? 출장이 왔죠. 이기부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반 대장으로 출근하니까 오늘 하루 잡으면 아 그러면 평소 출장 영업을 많이 다 고객사가 선물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쪽이 아무래도 좀 하향 곡선이 많은데 지금 저 새로운 보안기술 적용한 사업반 우리 사업반 팀 있잖아요. 그쪽에서 이제 지금 시험 성적서나 새로운 보안기술을 적용한 어떤 제품 뭐가 없나 또 그런 부분 찾아서 계속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겠죠.